뉴저지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심리가 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시장의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혁 소식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영주귀국 신고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뉴욕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총 13명의 한인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 도전하는데요. 특히 시장 후보 3명과 시의원 후보 5명이 출마한 팰리세이즈파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뉴저지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첫 한인시장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사상 처음 한인시장 자리를 두고 현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현 시의원인 크리스정 후보, 박차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란 이 전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들 간에 cultural difference나 이런 gap이 있을 때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 세금 문제, 앞으로 펠팍에 있는 상권을 정지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가 총 6개 타운에서 13명의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상당한 당선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의 기대도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많아야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가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커뮤니티라는 유권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미국 선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 미국 사회에서 힘을 받고 목소리를 내고 또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 자정경이면 한인 후보들의 당락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심리가 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쟁점은 한인회관 계좌의 사용 유무와 민 전 회장이 한인회 공금으로 사용한 변호사비의 개인 유용 여부, 민 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탄핵 판결을 받은 뒤 사용한 공금 등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 측은 회관 운영은 사무국과 별도 운영해야 하는데 민 전 회장은 회관 재정을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 전 회장은 전직 회장으로부터 회관 재정을 사무국 계좌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는 민 전 회장이 2016년 2월 16일 탄핵 판결을 받은 이후인 3월 3일 2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한인회 계좌에서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은 변호사가 판결 사실을 전달해 주지 않고 신문에도 탄핵 확정 기사가 나오지 않아 몰랐다며 탄핵된 줄 알았다면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맺으면서 건설사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변호사가 17만 달러를 가져가고 내가 8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후 8만 달러는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내가 사용한 개인 돈을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장의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혁 소신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계획이 발표되자 스타이브센트, 브롱스과학고, 브루클린텍 등 8곳의 특목고가 즉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와 브루클린텍 동문회는 합동 성명서를 내고 특목고 시험 폐지에 강력 반대하며 대체 입학 기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중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입학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목고의 백인이 대다수일 때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대다수일 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아시안들이 특히 중국계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자 문제를 삼는다며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목고 입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안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SHSAT, 즉 특목고 시험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날 특목고 시험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특목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들 모든 가정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특목고에 재학 중인 수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영주귀국 신고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에 관한 규정과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 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3년 이전 출생자도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할 경우와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할 경우 재외국민 2세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역시 대폭 제한됐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종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허가 기간을 1회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스페이드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욕실에서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스페이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55세인 스페이드는 딸에게 보내는 쪽지를 남겼는데 이 쪽지에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살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이드는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의 창업자입니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140개가 넘는 소매점을 비롯해 전 세계에 17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초청 행사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챔피언인 이글스 팀의 백악관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지만 단지 적은 수의 선수들만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초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애국가 연주 시 라커룸에서 기다리는 행동이나 운동장에서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는 행동은 국가에 대한 불경 행위라고 이번 취소 결정이 전적으로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챔피언이 된 스포츠팀의 백악관 리셉션 불참은 이번만은 아닙니다. 2017년 NBA 챔피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팀도 백악관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글스 팀의 백악관 방문 초청 취소는 일부 언론인들과 스포츠 선수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선수들도 미국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의 백악관을 마치 자신의 백악관, 자신의 특급 호텔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CNN의 한 해설가는 러시아 선거 개입 조사로 요즘 떠들썩한 시점에 주제를 흐리는 책략이라고 트럼프의 이번 초청 취소에 대해 대통령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9월 브롱스에서 왕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뉴욕시 교육국은 왕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뉴욕주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17에서 2018학년도 가을 학기에만 4,200여 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절반은 조사 결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군별 신고 횟수를 보면 맨해튼 2학군이 35개 학군 중 316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인 학생들이 많은 25학군과 26학군은 각각 14위와 15위였습니다. 또한 총 268건이 인종을 이유로 왕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였습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도 19건으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사이드 고교는 7건, 벤자민 카도조 고교는 9건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올해부터 왕따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새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왕따 피해 신고를 한 뒤 교육국의 조사 후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인 X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출생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뉴욕시의회 측은 성전환자와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뉴욕 시민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간성 또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만 출생증명서에 X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자 면허증에 한해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을 개발해 테크 중독 방지에 앞장섭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은 4일 북가주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14개 개발자 회의를 열어 새로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기능은 테크 중독과 싸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앱 리미츠 기능은 마치 베이비시터와 같은 기능이라고 CNN 머니는 평가했습니다. 앱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해 사용 제한을 거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하루 1시간으로 설정해두면 1시간이 지나는 순간 앱이 작동되지 않는 식입니다. 사전에 5분 남았다는 경고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계속 앱을 써야 한다면 연장, 즉 익스텐드 버튼으로 사용시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주요 주주들이 과도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편지로써 애플 경영진에 전달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IT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의 제한선을 그어주고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엔 아예 다운타임을 설정해 모바일 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앱을 많이 썼는지는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 애플의 iOS 12는 제한에 강한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차별적입니다. 한국 속담에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는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도록 홍보하면서 동시에 사용 제한 및 중단 방법도 알려주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 축하용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던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을 금지한 주법의 취지를 결과적으로 뒤집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 주문한 웨딩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한 빵집 주인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의 싸움으로 읽히는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종교적 자유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성 부부인 찰리 크레이크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필립스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지만 필립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레이크와 멀린스 부부는 콜로라도주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콜로라도주 법원은
필립스의 주문 거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7-1로 주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애자 관리 보호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인정한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이 대중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 단체들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그들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이 오랫동안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6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중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4일 다시 폭발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전날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상공 10km까지 화산재와 연기가 치솟고 인근 마을들이 화산재와 용암 등 분출물로 뒤덮였습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가 25명에서 최소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용암 등으로 시신 훼손이 심해 사망자 중 13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메인주에 사는 51세의 여성 경찰 캐롤 샤로우가 야구장에서 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국을 벌여 한 명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샤로우는 지난 월요일 68세의 남성 더글라스 파크 허스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30년간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샤로우는 이날 야구장 정문 근처에 있는 파크 허스트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파크 허스트는 야구장에서 놀고 있는 손자를 밀어내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샤로우의 보석금으로 50만 달러를 책정하는 한편 정신건강 테스트를 받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브롱스에서 묻지마 총격으로 10대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밤 웨스트팍스 지역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길을 가던 17세의 블라날 로버트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회색 두건이 달린 스웨트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뉴욕 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개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퀸즈 블러바드 선상의 한 호텔에서 30대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108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20분쯤 라킨타 호텔에 머물던 31세 남성이 목 부위에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의 자해 여부 판단을 위해 검시관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3개월간 440명이 넘는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넘기라는 연방이민당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정국은 지난 1월에서 4월 중순까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440여 명의 이민자들을 넘겨달라는 IC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버겐 카운티를 포함한 각 타운에서는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가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가필드, 칼스타트 등 26개의 타운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홀리네임 병원의 박원희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박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홀리네임 병원이 이제 유방암 바로 알기 캠페인이 워크포맘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됐죠. 네. 지금 10년 넘게 캠페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10년 전만 해도 한인 여성들이 사실 유방암 3기 내지 4기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됐으면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사실은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조기 발견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메모그램도 촬영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 매년 6월이면 이제 이 워크포맘 걷기 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올해는 6월 9일에 열리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참가자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또 조기 발견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또 기금 모음도 함께 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유방암 바로 알기라고 해서 뭐 여성분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면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커뮤니티가 내 가족과 커뮤니티가 함께 앞장서서 이런 중요성과 또 여기에서 모여지는 그 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 메모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행사 프로그램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일단 등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여러 공연, 예를 들어서 한국 고전 무용부터 중국 고전 무용부터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공연도 보시고 함께 축하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재미난 프로그램도 즐기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6월 9일 9일날 홀리네임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걷기 그 시작을 합니다. 파킹은 사우스 파킹랏이라는 홀리네임 병원에 있는 파킹에 파킹을 하시면 되고요. 파킹장에서 시작해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함께 타운을 티넥 타운 동네를 이제 걸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2부 순서가 저희가 마련되는데요. 맛있는 스낵과 또 여러 공연과 예를 들면 한국 고전무용 공연과 또 중국 고전무용 공연과 또 이외에 여러 준비된 공연 보시고 함께 드시고 서로 축하하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9일 기억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네임 병원의 박원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